이건 중년분이라고만 했어요. 중년분이 오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데는 다 중년 사람이 나는 사람이 보이세요. 또 여기 네 번째 집에 특정관 같은 경우에 막 여기 길건 나무 이렇게 오고 다 여기 한가닥 다 여기 좀 해고. 7년 전 서울 연희동 일대 중개업소엔 낯선 사람들이 몰려다니며 집을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살 곳이라 말했지만 정작 직접 살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을 판 사람도 계약을 한 이후에야 거주할 사람이 유명 목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아니 거기는 그분들이 뭐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계약을 하고 다 하는 거였는데요. 그분들이 중간에 중개인들이 다 하셔가지고 저는 마지막에 와서 도장만 찍은 거고 예. 하여튼 그 당사자들은 나오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이 사시는 거는 어렴풋이 알기는 아셨던 거죠? 원래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해당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대지가 900제곱미터에 이르는 대저택입니다. 현재 시세는 60억 원 안팎을 호가합니다. 7년 전인 2011년 매매가는 35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유자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로 돼 있습니다. 소유자가 교회고 해당 부동산 취득이 선교 등의 목적으로 신고됐다면 취득세 등은 면제됩니다. 재산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일반인이 이런 저택을 35억 원에 샀다면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만 1억 2,250만 원. 재산세도 매년 5,600만 원이 부과되는 걸로 계산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매년 200만 원 안팎으로 나오게 되겠죠. 일반 국민이었다면 지난 7년간 모두 1억 7천만 원가량의 세금을 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관련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그 전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용도가 교회 고유 목적 사업, 즉 선교, 교육, 불우이웃 돕기, 장학 사업 등이어야 합니다. 교회 경내 밖 사택의 경우라면 담임 목사에 대한 사택만 비과세 대상이라고 국세청 애규에 명시돼 있습니다. 애규가 저희 어떤 국세청의 공식 해석이고 예. 공식 입장이니까요. 저도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말씀을 드리기가 예. 공식적인 답변은 뭐 그거 애규로 가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곳에 사는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일요일 오후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신도수만 100만 명에 이른다는 이곳의 주차장 한쪽 좀 특별해 보이는 문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고 흰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이들이 기다리던 사람은 바로 조용기 목사입니다. 조 목사는 마치 교황처럼 사람들에게 손을 흔든 뒤 에쿠스 승용차에 올라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신물고 차를 탁 치면서 30여 분 뒤 취재진의 예측대로 조 목사의 차는 연희동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집사로 보이는 사람이 트렁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목사를 태운 대형 세단이 집에 도착하면 집사로 보이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조 목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소유한 수십억 원짜리 단독주택, 현재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에 사는 사람은 조용기 목사로
확인된 겁니다. 조 목사는 이미 9년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왔습니다. 2008년 2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문에도 나왔듯이 당회장직도 사퇴했습니다. 2011년 4월에는 순복음 선교회 이사장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저희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10여 년 동안 순복음교회의 사유화와 재정 비리 등을 비판하며 조용기 목사의 사퇴를 꾸준히 요구한 결과였습니다. 교회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어떤 이득들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죠. 조용기 목사는 올 5월 대법원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아들 조희준 씨의 비상장 주식 25만 주를 교회가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해 교회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목사의 위치는 여전히 공고해 보입니다. 그는 교회 홈페이지 제일 위에 위치한 원로 목사고 교회 구내 서점에는 조 목사의 책과 설교 CD 등이 잔뜩 진열돼 팔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시세 60억 원 안팎의 사택과 운전기사가 딸린 대형 승용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 목사가 한 주에 한 번 설교 등을 하는 데에도 월 1,000만 원 정도의 사례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드립니까?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드릴까요? 회당 그렇게? 아니요. 월? 네. 그러면 본 교회에서만 하시는 것이 그렇고 다른 어떤 다른 교회에서도 가시 순복음교회 관계자는 조 목사가 공식적으로 은퇴를 했지만 교회가 원로 목사를 대우해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용기 목사님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어르신이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제대로 잘 모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월세나 전세를 내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아니 그런 걸 왜 월세를 전세를 받는 거를 왜 생각하시냐 이거지. 아 집안의 을은 우리가 모시는 건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증여 이게 지금 사실상의 증여 의제이기 때문에 증여 의제를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고 사택이 교회 소유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 의제로 간주해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취재진이 지적하자 교회 관계자는 교회에서는 관련 세금을 모두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고 그 증빙을 보여주세요. 아니 그런 건 해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뭘 보여요? 뭘? 아니 그걸 왜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인스타파에서 왜 그걸 보여달라고 해요? 지금 왔다 갔다 거짓말을 하시니까 뭘 거짓말을 해요 내가? 앞에는 뭐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걸 왜 우리 어른이 그냥 사용하시는 건데 그걸 뭘 우리가 아니 받을 수도 없는 거지.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은 네. 내셨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셨으면 아니 법적으로 이상 없어요. 이 교회 관계자는 또 조 목사가 사는 곳이 그렇게 큰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연희동에 네. 고급 주택을 크진 않던데 뭘 내가 봤을 때 몇 평인데 크시다 그러는 거야? 대지가 한 300평 정도 되던데요. 그러면 뭐 웬만한 집들 다 그렇게 안 돼요? 그 동네에서는? 그게 한 60억짜리입니다 지금 시가가. 그런지 올라가서 그렇겠지. 그 당시 사땡 얼마 안 됐었잖아요. 사땡 얼마였습니까? 아, 그건 우리가
밑에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아니 지금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살 때는 네. 얼마 안 됐다라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살 때는 얼마 안 됐어요. 그때는 얼마였는데. 아니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계자는 그러나 사흘 뒤 원로 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 등은 본 교회는 물론 교단 내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예우 차원의 응급이지만 만약 원로 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게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증여세 등의 신고 납부가 되도록 세무서에 세무 지도를 받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공식 답변을 통해 조용기 목사에게 제공된 사택은 교회의 자치법규와 당회 결의에 따라 교회가 원로 목사에게 제공하는 예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예우는 순복음교회뿐만이 아니라 교단 내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이런 불법 탈세가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역으로 한국의 일부 대형 교회들이 대체 어느 정도의 물질적 혜택을 목회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정부가 확인해 본 바가 없다는 말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종교인 과세를 실시하더라도 국세청이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건 국세청 훈령으로 금지토록 명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복음단체 총연합회가 시상하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시상식장. 올해 평신도 부문 수상자는 국회의원 김진표 장로였습니다. 주최 측은 김진표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의회와 교회를 하나되게 하여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구현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때문에 김진표 의원에게 상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간에서는 뭐 종교인 과세 때문에 여러분 이 결정은 종교인 과세 발의하기 전에 이미 정해 놓은 것입니다. 혹시 여기 기자님들 오셨는데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모든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이미 1968년부터 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종교계 등의 반대와 정치권의 눈치 보기로 50년 가까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 대형 교회 등의 반대로 시행이 또다시 늦춰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목회자는 생활수단으로 목사직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목회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세상 직업인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과세 문제를 다룬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2015년 12월에는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법안이 다시 2년 유예됐습니다. 그런데 김진표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은 이렇게 2년 유예된 법안을 또다시 2년 더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8일 발의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항의와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국회의원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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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김진표 의원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과세를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보름 뒤 일부 대형 교회들이 조선일보 광고 지면을 통해 주장한 헌금의 사용처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지난 9월 1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측도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김진표 의원이 대선 기간 이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오신 김진표 의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걱정 없게 하시겠다고 보증하셨습니다. 일부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종교인 과세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성직이고 종교단체에 국가가 과세를 하거나 세무조사를 하는 건 종교 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정교 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반대 이유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부 대형 교회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종교인 과세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세금 문제, 세금 낼 거냐 말 거냐라고 할 때 이걸 굉장히 정치적인 아니면 신앙적인 이유로 거부를 하지만 실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제 교회 재정을 들여다보는 거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또 그 재정 자체가 굉장히 그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내지는 불투명하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폭로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죠 교회들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든 기타소득 신고하든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거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교회 재정이랄까 그 종교단체 재정이 상당 부분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두렵기 때문에 사실은 김진표 부총리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뭐 과세를 유예하자 그랬다가 막 그게 준비가 됐다면 하는 건 좋다. 다만 그런 경우에 보장을 해달라. 이 종교단체 개별 그 종교단체에 대한 어떤 사찰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그 타협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종교단체와 그 국가가. 그야말로 옛날에 중세 암흑시대에 이 정치 권력을 교회 영주와 유럽에서 교회 영주와 그 귀족들이, 그러니까 세속 영주들이 나눠갔던 그런 시기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되게 이상하죠. 시대착오적인 거죠, 지금. 어떤 나라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세무공무원이 교회 등의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던 김진표 의원은 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종교인 과세 관련해가지고요. 종교인 단체 세무조사를 금지하도록 국세청 훈령에 명시하라는 보도자료를 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관해서 이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드센데 대개의 세무공무원이 무작위로 절이나 이게 과세권이 이제 그런 세무조사를 막 하는 걸 내버려두게 되면 세무공무원들이 전국의 자영업자나 음식점에 가서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제일 걱정하는 거는 각 교단 내에는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지만 교회 내의 통합을 깨뜨리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를 가진 그런 이단 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 과세 문제가 없었을 때는 그걸 제보해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하지만 아 잘됐다 하고 근거가 있든 없든 또는 그 사람들도 무슨 풍문에 들은 거 가지고 제보를 하면 지금 우리는 종교인 소득을 과세하는 거잖아요. 네. 종교 단체를 과세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장부는 종교 단체 장부를 봐야 종교인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무공무원이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저 장부를 보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목사님에게 문답서를 받고 이러는 과정이 우리 사회에서는 금방 어떻게 알려지냐 하면 어느 그 교회 목사님이 세금 탈루했다더라 세무조사 받았대 이렇게 소문만 나도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어도 상당한 도덕적인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세무조사를 하지 말도록 국세청 훈령에 명시하라는 것은 그거는 제 보도자료의 취지를 너무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그런 쪽으로만 몰고 가셔서 기사를 쓰셔서 그런데 아니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취지는 예. 전국의 모든 과세 탈세 제보가 들어오면 예. 국세청에서 모아서 예. 확인해서 이거는 탈세가 틀림없다 고의다 상당한 규모로 상당한 기간 해왔다 그러면 국세청의 조사권이 발동돼야죠. 그렇지 않고
이건 아닌데, 우발적인데, 이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과세권을 발동하지 말고, 조사권을 발동하지 말고, 그런 경우에는 당의 종교단체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는 그 과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자체 반성권을 먼저 부여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보고 서명이 되면 공익성이 납득하면 오케이, 그걸로 끝내고, 아니다 그러면 다시 나가서 수사할 수 있죠. 자체 반성권을 먼저 부여하는 건 일반 국민에게도 그렇게 부여하는 겁니까? 지금 대부분의 성실신고 납세 조합 제도가 있죠. 네. 그 동일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그런 조합들이 다 같은 방식을 운영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나 정치권이 종교인 과세에 딴지를 걸고 있지만 정작 상당수 목회자들은 내심 종교인 과세를 반기고 있습니다. 주일에 1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보는 이 교회처럼 한국의 대다수 교회는 영세하고 목회자들 대부분은 가난합니다. 12년 전 목사 안수를 받은 이 교회 한희준 목사의 소득은 월 110만 원 정도. 한 목사는 한국교회 목사들의 절반 이상이 월 100만 원 안팎의 사례비를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들 대다수가 자신의 월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오히려 근로소득 장려세제나 국민연금 등의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만큼 열악한 처지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개척교회 출발하거나 그런 교회들은 목회자가 거의 사례가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약 110만 원 수준의 사례를 교회로부터 받는 것으로. 생활이 되십니까? 저희 아내가 고생을 하고 있죠. 네. 아내의 동의, 협력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목회자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목회자도 투명하게 소득 신고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되묻는 한 목사는 종교인 과세나 세무 조사에 반대하는 일부 대형 교회들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태도들을. 숨길 게 뭐가 있어야 하죠? 숨길 게 없어야 되는 게 교회일 텐데. 세무조사라는 것이 잘못을 밝혀내기 위한 거라면 더더욱 떳떳할 것이고. 그래서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제 주변에 있는 제 상황과 비슷한 목회자들과 함께 이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서 논의되고 그것이 마치 전체의 이야기처럼 포장되어 있는 그런 종교인 과세를 나중에 유예하자는 주장은 절대로 대부분 목회자들의 주장이 아닙니다. 홍익대 세무대학원 김유창 교수는 23만 명의 종교인들 가운데 80% 정도는 소득 수준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면세점 이하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면세점 이하면 오히려 각종 복지 혜택의 대상이 된다는 뜻. 종교인 과세가 대부분의 종교인에게는 경제적으로 되려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천주교와 불교 등 주요 종교계뿐만 아니라 개신교 내 목사 다수도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종교인 과세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곳은 담임 목사, 원로 목사 등에게 연 수억 원의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대형 교회들 뿐입니다. 이들이 기독교 전체의 목소리처럼 비춰지는 것은 김진표 의원 같은 일부 정치인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 과세를 다시 또 2년 유예하자고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72%인 18명이 기독교였고 5명이 불교, 1명이 천주교, 1명은 종교가 없었습니다. 교회 장로이기도 한 김진표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조창기도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렬입니다.